씨앗이 700년을 견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싹트기 좋은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기가 절정인 11월. 마른 벼락과 마찰열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몸부림. 산불은 죽음을 낳습니다. 식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 나기만을 기다린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솔방울을 엽니다. 씨앗을 퍼뜨리려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것도 식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에 날개를 달아두었죠. 식물이 불이 난 뒤에 씨앗을 퍼뜨리는 이유는 불타 죽은 경쟁자들이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자들이 차지했던 빛도 빼앗을 수 있죠. 경쟁자들이 죽었을 때가 씨앗을 퍼뜨려 싹을 틔울 적기죠. 그래서 식물은 불을 기다린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흰수염 고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숲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죠.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식물은 바람을 느낍니다. 쓰러진 나무가 아닙니다. 바람을 피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죠. 이동할 수 없는 식물. 그래서 오히려 식물은 주변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이 식물은 바람으로 다가가는 중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을 맞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공 모양으로 배열된 민들레 씨앗.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씨앗을 날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식물은 이렇게 자연의 힘을 이용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바람 말고 자연의 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식물은 물가에서 자랍니다. 꽃이 진 자리에서 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부풉니다. 그리고 씨방이 벌어지죠. 씨앗은 모두 위를 향해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움푹한 씨방 덕분에 씨앗은 더 잘 튕겨져 나갑니다. 씨앗은 물로 떨어져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